바깥쪽 공 밀어봤습니다. 파울. 김태균 선수도 좀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어제는 이제 경기 전에 광주일보에서 투타를 자청하기도 했었고.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청해서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왼쪽입니다. 담장쪽 담장 밖에서 맺겠습니다. 와, 참 하나의 저력인데요. 시즌호 홈런. 지금 몸쪽 골로 보이는데 몸쪽 공을 거의 완벽하게 쳐내는 모습입니다. 예. 실점 이후 이닝에서는 이렇게 추격을 하는 점수가 곧바로 터져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점수를 주고 나서 다음에 바로 쫓아가게 되면 분위기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예. 몸쪽 공을 저런 부분이 결국 4번 타자인 것 같아요. 투볼 투스트라이크 상황이고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경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빠른 승부가 좋아요. 예. 아, 지금도 보면 히팅 포인트가 왼발 앞쪽에서 이루어지면 결국 좋은 타구가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중심 타자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 반전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큰 타구를 날려주면 전체 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죠.